설도사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인데요. 벌써 3월달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요즘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한 이후에 윤석열이가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문재인은 그 업무 위주인지에 자꾸 협력을 하지 않고 그 알바끼를 해가지고서 자신이 퇴임한 후에 처벌받을 일이 없나 우선 해방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폭넓은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서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지난주에 모아본 핫했던 돌을 그다가 속담을 시작해 볼까요? 속담 시작해 볼까요? 지금 보이는 이 돌은 재밌는 돌, 왼쪽에는 그 새같이 생긴 물렁수 가운데는 남과석같이 보이고요. 왼쪽은 남한강 옹석으로 보입니다. 또세 점을 한 장에 지금 찍었습니다. 요거는 초어석인데, 초어석이 이렇게 업체에서 보낸 사진하고 방송에 나온 사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이것도 재밌게 생긴 물렁 수석이죠. 이것은 문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이것도 무슨 유령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문양석이죠. 이것도 문양석인데, 무슨 여자애가 머리도 못 굽고 그런 상태로다가 엉덩이도 동그랗게 나오고 그러는 재미있는 문양입니다. 요거는 대만의 까통석이라는 돌인데, 위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이 좀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문양석인데, 문양이 무슨 산경이 잘 나와 있어요. 재밌게, 오목조목하게. 요거는 여인네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겨드랑이 떼밀고 있는 그런 문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문 만화석이죠. 사이즈가 좀큰 겁니다, 이게. 요것도 여인네가 이제 목욕하는 것 같은 그런 문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좀 특이한 문양으로다가 지금 달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반에다 세워놓긴 했는데, 옆으로 놓고서 이렇게 층층석으로 바라봐도 될것 같아요. 그럼 삼각형 모양 비슷한 돌에 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괴림에 있는 산 같아요. 요거는 문양석이 무슨 피카소 그린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사막 풍경, 이게 수림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고 절벽도 있고 그런 재미있는 문양석입니다. 이거는 산경에 첩첩이 되어 있는 첩첩산경이라고 볼수 있죠, 이게. 이것도 바닷가 풍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문양 가운데 이렇게 많이 먹었죠. 그리고 사람이 술 한잔 딱 제끼면서 하는 술 한잔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요. 이거는 수림석인데, 평원에 이렇게 산도 있고 그러나 여기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림은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수림석으로 보는데, 나무가 이렇게 크게 양쪽에 가운데 두 개도 있고 나무도 그러고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관통석인데, 관통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나 있죠. 이것도 관통석인데,
요것은 정선 목문석인데 문양이 약간 왼쪽 문양이 약간 희미하고 그러네. 절벽 그런데요. 요건 멋진 첩첩 삼경이죠. 앞에 나왔던 그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문어 머리통처럼 생긴 그런 무령석입니다. 이것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걸 이렇게 표현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은 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 수목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일부러 그려도 이렇게 그리긴 좀 어렵죠. 피카소 그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핫한 돌들을 모아가지고서 석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